송선미 남편 정보 살해한 재력가 장손 1심서 무기징역 살해범은 징역 22년. 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 39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자회하도록 권고한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1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곽씨는 송선미 남편자 사촌지간인 고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씨 28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곽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자리에는 송선미도 함께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참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씨의 지시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조씨가 뒤늦게 수사에 협조해 곽씨의 살인교사를 자백해준 만큼 송선미 등 유가족은 재판부에 선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